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제약을 당하고 또 마음과 행동에 위축을 당하는 시기이긴 하지만 또 학교는 학교대로 진행돼야 되고 하기 때문에 비대면을 통해서도 열심히 그동안 뭐 수업에 임해왔었고요. 학교가 동시에 이제 새로운 학기를 맞이하면서 학기 자체에 대한 준비도 있지만 지금 저희 학교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아시는 대로 2년 전에 들어왔던 임시이사들이 이번에 9월 18일로 종료되고 이제 정의사 체제를 준비하는 굉장히 어떤 전환기적인 지금 시점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해서 참 굉장히 마음을 많이 쓰고 있고요. 또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임시이사의 임기가 2년인데 뭐 아시는 대로 여러 다른 대학들의 선례를 보면 2년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임시이사들이 있어 왔는데 저희 대학은 딱 2년 만에 거의 종료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크고 감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참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또 기도하고 수고했다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도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현재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혁신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한 어떤 도전적 계획을 말씀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회복 차원에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회복의 요체는 우선은 그동안 혼란에 빠져 있었던 우리 대학이 안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구성원들과의 상호 관계가 원만해지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환경이 안정되는 것.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내부적인 그런 면에서 회복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저희 학교 입장에서 저희 학교를 설립한 총회와의 관계가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이제 그것이 회복의 아주 중요한 의미였는데 어쨌든 이번에 정의사 체제가 조만간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제 회복이 어떤 정점에 이를 것으로 생각이 들고 거기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한 거죠. 학교도 노력했고 또 교단 여러 임원들도 노력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 미래를 대비한 혁신 부분에서는 아마 그때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5대 혁신 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5대 혁신 과제를 기본으로 해서 그 혁신 과제를 이제 구체화 시켜가기 위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계획도 세웠고 또 이렇게 공표를 했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지금 한 3, 4개월밖에 안 지났지만은 아주 구체적으로 교수님들 혹은 직원들이 지금 차근차근 일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감사하게도 비대면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게 참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우리 그만큼 우리 교수님들이나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로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계획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상황에 대한 어떤 정책에 따라서 학교의 경영에 어떤 그 지침이 될 텐데 거기에 저는 일단 순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열심히 학교로서는 준비를 해야 되고 비대면으로 하든지 아니면 대면 수업으로 하든지 간에 저희 대학까지 작은 대학일수록 사실은 특별히 비용 절감이 되지가 않습니다. 거의 똑같이 이렇게 비용이 들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고민도 많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로 위축도 되어 있을 거 생각하니까 대학에 있는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역사를 돌아보면 질곡의 세월도 있었고 또 이 사회가 서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좋은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역사의 흐름은 반복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무 지금의 어떤 상황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흐름도 주관하시잖아요. 그다음에 사회적인 변화에도 어떤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인내하시면서 일단은 본인들이 위치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것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될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이 상황을 헤쳐나가면 새로운 더 좋은 세월도 있다. 이거를 기대하시면서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참고 견디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럴 때 오히려 이렇게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을 때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이나 또 취업이 잘안 되는 이런 어려울 때 자기 개발을 좀 하는 그런 시간으로 시간 선정도 어떨까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너무나 좋은 것들도 많다. 그거를 꼭 기대하시면서 용기 있게 살아가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교회 위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교회가 되듯이 한국교회가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은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이 상황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극복한다면 우리 한국교회 부흥의 새로운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스스로도 생각해 보고 그동안 우리가 참 초창기에 이렇게 급성장했던 과정의 그 어떤 뭐랄까 만족감에 너무 치우쳐 가지고 우리가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뭐 선교적 사명이랄지 주변을 돌아보는 것을 좀 소홀히 했던 것은 없을까?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이 코로나 위기가 극복되는 순간 한국 교회가 다시 옛날에 그 화려하고 참 사회적인 존경을 받았던 위치로 회복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